신학의 대용품은 없다. 에이든 토저. 우리는 현재의 모습으로 존재하며 만물 또한 현재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학문은 바로 신학이다. 사람들이 신학보다 다른 학문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는 사실은 신학의 중요성이나 부족함과는 상관이 없다. 그것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관계가 화제로 제시될 때 극히 불편하게 느낀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음을 느끼며 자신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다는 것을 잊음으로써 자기 자신과 화평을 누리려고 한다.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처지는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만일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산하고 보고해야 할 대상이 없다면 최소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의 큰 짐이 사라질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기만 하면 될 것이며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인간이 일종의 도덕적 보호 관찰하에 세상에 살게 하려고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행해야 하는 무거운 의무가 놓인다.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책임이라는 단어도 없을 것이다. 죄수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판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통과되지도 않은 법을 범하는 일에 대해 근심할 필요도 없다. 범법자의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법과 판사, 다시 말해 하나님의 비유에 대한 지식이다. 그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행동을 해명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감이라는 관념은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신학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계시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운명에 대한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러한 권위 있는 답변들은 등한히 한 채 답변을 찾기 위해 사방으로 찾아다니지만 결국 하나의 답변도 찾지 못한다. 자동차로 여행하는 사람이 도로 교통 지도를 참고로 하지 않은 채 이끼 낀 통나무를 살펴보거나 벌들의 비행을 관찰하거나 또는 천체들의 운행을 관찰함에 의해서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혹 지도가 없다면 별들을 보고 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향에 가려는 여행자에게 있어서 별들은 지도, 성경의 비유를 대신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히랍인들은 지도가 없이도 항해를 시도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지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인간의 철학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 내 생각에 이사야서의 한 장이나 다윗의 영감을 받은 한 편의 시편에 들어있는 것이 그리스의 전성시대에 활동한 훌륭한 지성인들의 모든 작품들보다 더 크게 인류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요즘 지식인들이 영감되어진 성경을 등한히 하는데 이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자신의 영혼과 인간의 운명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는 모든 것 또는 알려고 해야만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미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과거의 비밀들을 밝히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금전을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인간은 자신의 선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하는 과거는 자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보낸 지극히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 내가 짧은 과거에 범한 죄들은 죄악을 피하는 법을 배우는 것, 오늘 내가 자유롭게 살며 복된 내일에는 복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인류학자가 발견해낼 수 있는 것들보다도 더 중요하다. 우리가 위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신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뒤에 있는 먼지를 응시하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관심의 도착인 듯하다. 비록 무해한 듯이 보이는 것이라도 나로 하여금 성경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은 모조리 나의 원수이다. 나의 관심을 하나님과 영원한 것에 관한 묵상에서 이탈시키는 것은 모조리 내 영혼에게 해를 끼친다. 만일 사람에 대한 근심이 내 마음에서 성서를 밀쳐낸다면 나는 지극히 작은 것을 잃는 데 그칠 수 있는 것에서 많은 것을 잃을 것이다. 만일 내가 성경 대신에 다른 것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미혹되고 유린되어 영원한 혼란을 겪을 것이다. 삶의 비결은 신학적이며 하늘나라의 열쇠도 역시 신학적이다. 우리는 어렵게 배워서 쉽게 망각하며 많은 혼란을 겪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신학을 공부해야 한다. 우리는 강단에서 그것을 전파하며 찬송으로 그것을 노래하며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며 기독교 신자들을 만날 때 그것을 대화의 주제로 삼아야 한다.